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이번 7회, 8회는 긴장감이 긴장감이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맥주 한 캔을 땄는데 끝날 때까지 한 캔을 다못 마셨을 만큼 몰입을 해서 봤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 짜잔하고 나타날 거라 예상했던 채림이 상혁의 살인 목격자 청강을 데리고 짜잔하고 나타났고, 채림의 판호에 대한 배신감은 장렬인데 사실 판호는 채림이 느낄 배신감 따위를 걱정할 여유가 없잖아요. 아들이 설마 계획지역이었겠냐며 우연일 거라 믿고 싶어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강헌이 아들을 죽인 게 판호가 아니라 호영이라는 걸 알아버렸으니 말이죠. 상혁을 무죄로 만들어도 죽을 목숨이고 상혁을 유죄로 만들어도 죽을 목숨이라, 그 와중에도 판호는 살아남으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거리며 살길을 찾으려 하는데,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고 엄한 사람들만 죽어나가고, 배우분들의 연기 차력쇼 보는 재미가 쏠쏠한 유어 아너, 진정 대박입니다. 채림은 청강을 통해 상택이 뺑소니 사건의 범인이 아님을 확인하면서 재판 중이던 판호에 호영이 뺑소니 범임을 직감하게 되고, 위험을 예감한 채림은 주변에 자신의 팀을 두고 판호가 관련이 없기를 바라며 판호와의 만남 후 차에 올라탔는데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채림의 팀이 잠복 중이었고, 그렇게 채림은 실종된 상태가 되면서 목격자 청강을 지켰는데요. 판호는 채림이 호영을 뺑소니 범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자신이 다 막아낼 수 있으니 재판이 끝나기 전에 미국으로 가 있으라는데, 강헌으로부터 은을 다시 만나라는 오더를 받았다며 자꾸만 강헌네 집안이랑 엮이려는 호영에 판호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판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의문, 우연한 사고였을까? 엄마 복수를 위한 의도적 사고였을까? 하지만 호영은 판호의 질문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순간에도 판사로서의 신념을 지키고 싶다면 자신의 엄마를 죽인 상혁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야만 할 거라며, 이 둘의 갈등은 깊어져만 가는데요. 상혁의 유죄 선고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가죠. 채림의 등장에, 청강의 등장에 상혁의 유죄 선고가 가까워져 가는 분위기인데, 여전히 강헌의 감시를 받고 있는 판호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며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접선을 시도하는데요.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도 상혁의 법정 최고형이라는 유죄 판결이라니, 그 유죄 판결 이후에도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니, 그렇게 상혁을 죽이고 나면 판호는 죽은 목숨인데 두 달이라니, 이 옵션도 나락행이라, 호영이 범인임을 강헌이 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미연이라는 옵션을 또다시 꺼내면서 일단은 청강을 믿기로 강헌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강헌이 돌아가는 길에 미연이 강헌을 없애는 계획에 동참을 하는데요. 이 계획도 실패로 돌아갈 게 뻔해 보이네요. 호영이 범인임을 알고 있는 강현이었으니 말이죠. 끝내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판호였고, 결국 상혁이 호영이 엄마를 강간했었음을, 호영이 엄마가 그 일로 자살했음을, 그 후로 호영의 삶이 지옥이었음을 알리게 되면서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상혁이었음을 강헌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현의 죽음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 우연이라며 강헌을 설득하려 하지만 강헌의 귀에 그게 들릴 리가 없었고, 결국 상혁의 재판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2화로 청강과 채림을 이간질하는 방법을 내놓으면서 청강이 증언을 번복하도록 해서 재판을 무효로 만들겠다며, 호영을 살리기 위해 판호 자신이 그 뺑소니 사건의 범인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미연의 팀이 강헌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강헌은 또 다시 알게 됩니다. 판호가 또 무슨 짓을 벌이려 했었던 건지 말이죠. 미연의 계획을 실패로 끝나게 만들어버린 판호 때문에 미연이 목숨줄만 짧아질 모양새이고, 재판이 끝나면 판호 또한 자신의 목숨줄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꼴만 되고 말았네요. 한편 청강이 증언을 번복하면서 또다시 좌절을 맛보게 된 채림은 판호라는 마지막 카드를 쓰려 하죠. 그렇게 판호는 채림을 만나게 되면서 호영이 저지른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며, 엄마에 대한 복수로 호영이 긴 시간 동안 준비한 범죄라며, 그럴 리가 없다 부정하는 판호에게 증인도 있고 증거물도 있다며 판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으며, 상혁의 유죄 선고만이 그걸 묻어둘 방법이라며 판호를 압박하기 시작하고, 집으로 돌아온 판호는 호영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데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 참아야만 했던 이유가 호영이었다며, 그게 최선이었다는데 호영은 그게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아빠를 위한 거였다며,
자신은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며 드디어 그날의 사건이 우연이 아님을 호영의 입에서 듣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영을 살리려는 판호는 더욱더 그 의지를 불태우며 8회가 엔딩을 맞았습니다. 모든 갈등들이 극으로 치닫으면서 단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한 유어 아너, 유죄를 내릴 수도 무죄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진 판호의 선택은 무엇일지, 판호 때문에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있는 미연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지, 호영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남은 2회에 대한 기대감도 아쉬움도 배가 되는군요.